멤버들끼리 차를 타고 이제 집을 먼저 데려다 주는데 네. 시원이 그 압구정 옆쪽에 그 집 있잖아요. 아, 그만 좀 해줘. 아, 압구정 집 있고 잠실 집 있고 그래요? 제가 아니에요. 시원이 데려다 주러 가는데 뒷동. 형 뒷동에 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시원아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형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앞에 인테리어 하느냐고 뒷동에 잠깐 살고 있다. 아니 그 안 좀 할 줄 뒷동에 아니야 진짜 아니야. 여기 리모델링 할 때 여기 달아주고. 예, 예. 근데 아, 더 아, 재밌는 건 그게 가족의 집이 아니에요. 오늘 의상이 너무 본인만 뭐랄까요? 시상식 분위기예요. 예,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코디가 다 각자인가요? 아, 시원님 지금 따로 약간 아, 개인적으로 요것도 지금 이 의상이 약간 중국 시장으로 이식하는 의상이 아니라 그현 씨의 그 등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등을 한번 보세요. 등을 한번 보세요. 등을 한번 보시면 등 누볐어. 등 한 마리 제 같은 경우는 좀 부풀려 말하잖아요, 방금. 예, 예, 예. 저희는 줄여요. 그냥 줄인 거예요? 형식이 아버님께서 예. 비사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시원 씨는 옮기셨어요, 저 S사를. 옮기셔, 네. 더 큰 회사 S사로 옮기셨고요. 그 비사를 어머님께서 이제 또 맡아서. 부장이잖아요. 예. MBC 살 수 있어요. MBC 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네. 미스틱 회사가 되게 체계적이고 튼튼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좋아, 이거 신뢰감 있는 표정 좋다. 어제 어제? 미스틱은 인사할 것 같은데? 느낌이? 할 수 있어요, 수영이 아, 할 수 있어요. 인사해라. 저 인사해라. 성추기. 위대한 승치비. 위대한 개치비가 아니라 승치비. 야, 죽이네. 죽인다. 아우, 너무 좋다. 옷도 그런 사람들 입었네. 오. 헬로. 헬로. 와우. 야, 이 VVIP야. 오케이? 오케이? 야, 너 최고야. 세뱃돈으로 1,600만 원 모았죠. 잠깐만, 세뱃돈으로 1,600만 원 모았다고? 형식님. 형, 어디 쪽에, 아버님이 어디 계열사이겠어요? 아, 저기 외제차, B. 외제차, B. 어, 진짜? 팀인 줄 알았습니까? 이런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까? 사실 잘 몰랐대요. 아, 아니, 저희는 다 알았죠. 지금 몇 평이요? 몇 평? 아, 이사하고 나서 집을 가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평 정도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집은 몇 평이요? 아, 첫 번째 집은 48평. 아, 두 번째 집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집 이따 얘기해요. 첫 번째가 서열이 순수 2위더라고요. 어, 그건 1위? 누가 1위예요? 1위가 형식. 말도 안 해. 형식 대단한 걸로 지금 소문 났어요, 형식분이. 그죠? 아, 네. 얼굴에서 딱 독이 마크가 써 있네. 어? 이마에 야, 이마에 엠블렘이 딱 붙어 있다. 엠블렘이.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나 자신의 꿈을 쫓아 아이돌 그룹 엑소가 된 멤버는 바로 엑소의 리더이자 서브보컬인 수호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어디 살아요? 동네가 어디예요? 압구정에. H 아파트입니까? 네, 그 예전 시원 선배님 예? 아파트 이웃 아파트. 아, 하루에 얼마까지 한번 써봤어요? 네? 아, 얼마까지 써보면 기억은 없고 사실 제가 많이 사줘요. 네. 오늘은 내가 밥 살게 이런 말하는 게 오, 80만원까지! 하나도 둘도 아니고 멤버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 망설임 없이 식비를 턱턱 지불하는가 하면 멤버 중에 누가 외국 제일 잘해요? 중국 멤버라고 제가 제일
본인이 제일 잘해요? 네, 영어, 뭐 중국어까지 포함해서는. 일단 그냥. 성적을 좀 봐야 될 텐데 제가 이거 전교에서 16등 한 적도 있고 휘문중학교 강남 8학구 중학교 때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에서 전교 16등을 차지했을 만큼 우등생이었다는 수호 되게 많이 있어 네, 너가? 와 강호동 형보다 많아? 자랑해도 돼? 뱀뱀, 뱀뱀이 주인이야? 네 오, 진짜? 나랑 내 엄마 두 명 와우 한 식당 있는데 50개 있어 야, 너 암승자다 몇 명 데리고 가도 상관없으니까 1등 한 사람이랑 가면 와. 식당을 닫고 그 사람 먹대 그럼 뱀뱀 비행기는 누가 끊어줄 건데, 여러분? 비행기? 난 식당 해, 난 비행기 없어 태국의 귀족 출신이야. 아, 진짜? 아, 그래? 오, 이거 재벌딸이다. 재벌딸이다. 뭐 아, 의상도 왕족의 의상 같아. 그러네. 이거요? 그러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저희 아버님 옛날에 대통령이랑 일하셨어요. 비서실장. 아마. 아마도. 나는 태국에서 굉장히 조금 유명한 집안이시죠. 오빠가 가수 활동하셨어요, 옛날에. 태국에서? 네. 아, 이미 또. 30년. 약간 연예계 집안이시네. 아, 그런 또 이렇게 끼가 있으셨구나. 부유한. 방이 몇 개? 집도 크고 막 그러겠네. 방은. 통로? 어디? 10개? 10개? 아, 부자네! 10개라고? 에, 화장실 포함. 아니, 저 우리가 말을 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지금 공주님 아니세요? 아니, 공주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아니, 지금 잠깐만. 진짜 부자면은, 니쿤 선배님 정도 돼야. 아, 니쿤이 부자예요? 니쿤은 어느 정도예요? 니쿤 어느 정도? 몰라요. 니쿤 씨는 어느 정도예요? 되게 자기는 그. 방송 나갈 때 얘기 안 하시던데 태국 사람은 다 뱀뱀 생일이 겹쳐서가지고 뱀뱀 생일 파티 했는데 수영장에 던져버렸어요 그냥. 어디서? 그냥 수영장이 집에 있어요 수영장이 있는 집에 수영장이 있던데 와 지금 수영장이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가 이만큼 정원이 와 우와 마이크 쭈그렀맨 자기 집에 수영장이 있다 그렇게 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부모님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본인에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금수저. 그런 거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 권현빈 씨가 그 금수저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제가요? 오늘 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 봐요. 네, 제가 어릴 때 유학을 가고 좀 어릴 때 부유하게 많이 살았었어요. 아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그래서 그 뭐 운동도 하고 모델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렇게? 저도 들은 얘기였는데요. 제 팬분이 저를 투표해서 인증을 하면 명품백을 주겠다 하면서 본인의 재산이 93억이라는 걸 올렸어요. 나 재산 93억인데 자기 잔액을 올렸어요. 권현빈한테 투표하면 내가 명품을 준다. 아~ 진짜? 잔액이 90억인가 92억인가.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게요? 바로 저희 집인데요. 홈 스윗 홈. 진짜 좋아.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집입니다.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우리 사랑제를 보내시는 마피디님과 오늘 같고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소원을 말해요. 내가 들어줄게. 하지만 왠지 수영이가 멤버들을 그냥 초대한 것 같진 않은데요. 두고 이제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멤버들이 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고기 먹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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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또 무엇인가요? 화장실 청소는 아니겠지? 아 핑클레디 아 수영 언니네 집이 인테리어를 해서 다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의 집이 자꾸 그럼 침대 위에서 놀 거예요 야 너 네.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 숙소 방보단 깨끗해요 아 그렇긴 하다 얘들아 네? 오늘 너희들 온다고 엄마가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 우와 우리의 힘찬 구호를 들려드리고 인사하고 밥 먹도록 하자. 그래. 네. 시작. 지금은 술시. 앞으로도 술시. 영원히 술시.
just woman, no. 좀 비싼 몸이라. 저도 금수저라는 아하. 글이 되게 많아요. 주희도 그렇게 자. 저는 다른 류예요. 어떻게 금수저라고? 제 얼굴을 보고 제가 데뷔한 건 부모님이. 야, 페이스가 있네. 총자가 있네. 야, 너 되겠다, 야. 너 되겠어. 재밌어. 아주 잘 돼.